같이 오늘 녹음하러 왔습니다. 지용이랑 탑이랑 어째 이랑 하자. 나도 날 잘 몰라. 더 몰라. 제목은 끝까지 말하려는 거의 다 말하는 건데 집에 가지 마. 집에 가지 마요. 집에 가지 마. 됐어! 누난 집에 가. 아유, 가고? 누난 집에 빨리 가. 아까 붙었냐? 아! 우와, 앉아서 해도 돼요? 그럼요. 앉아서. 그냥 서서. 누나 한 번에 불러줘. 한 번에 불러줘. 목 좀 풀어봐, 몇 번 해서. 들어볼게. 집에 가지 마.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넷. 집에 가지 마. 집에 가지 마. 다다다다다. 집에 가지 마. 베이비는 계속 다 좋고 집에 가지마만 좀 더 신경 써줘도 될 것 같아. 집에 가지마, 베이비. 가지마, 베이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오케이. 가지마를 좀 더 질러줘. 집에 가지마, 베이비. 가가 조금 더 높아야 돼. 일단 나와봐 잠깐. 모든 곡의 박보험 양이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모든 노래가 좋아지는 것 같아. 좋은 목소리야. 누나. 좋은 목소리야. 오늘은 좋지 않아. 그러게. 좋은 목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어 아까? 집에 가지 마, baby. 야, 감기 걸려. 안 되네. 집에 가지 마, baby. 근데 누나 가성이 잘 안 쓰니까. 진성으로? 이게 될까? 한번 해볼게. 맞긴 맞아. 베이비! 맞긴 맞아. 깨꼬리 같다. 깨꼬리 같아. 깨꼬리. 베이비! 그렇게 해야 돼. 진성으로 써야 돼. 어? 진성으로 해야 돼. 가성을 잘 안 돼. 너에게 갔었 노래 여긴데 너는 이제 베이비. 이게 올라가? 봄이? 베이비! 아까 하니까 베이비까지는 올라가는데요. 제가 오늘 일단 목이 안 돼. 너 뭔데요? 감기예요. 아 진짜? 네, 어제 감기였나 봐. 난 돌맞어.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내가 뭘 맞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 나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네. 뭔지. 아씨 마스크. 야 너 가성으로 올라가? 가성? 어. 베이비! 진성으로 한번 해보자. 베이비! 해봐. 해봐. 어. 한번 해봐. 지금? 앵무새인지 누난지 모르겠다. 앵무새인지 누난지 모르겠다. 야 너 내일 뭐야 새벽에 만나네. 어떻게 해? 아 몰라요. 아 몰라요. 나 어떡해. 어떡해. 야 너 싱가포르에서 어떡해. 7시에 떠난대요.
야, 싱가포르에서 침대 트면은 벌금 몇백만 원이래. 진짜? 진짜 깨끗하다네. 그리고 전신지도 없대. 다 땅 위에다가 묻어놨대. 뭘요? 전신지 있잖아. 전선 전신지. 같은 거. 아, 전선? 아, 제가 살 나라 아닌데요. 되겠어? 노트 뭐가 나요, 형? 난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좀 최대한 편하게 한번 불러봐. 그 높은가? 아, 그러네. 아니, 이렇게. 내 건 신경 쓰지 마. 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집에 가지 마, baby. 이거 너 먼저 해보자. 진성으로? 어. 아, 너무 센데? 너무 세긴 한데. 그러니까 가성으로 디렉을 잘하면서 샤하게 싸우면 될 것 같아. 한 개씩. 어. 한 개 잘하고 한 개 잘하고 이런 식으로. 아, 목이 너무 아파. 마음에 들지 않지.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내가 오늘 지금 부른 걸 처음이라, 딴 사람이 부른 걸 처음이라. 그래도 네가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와 볼 때. 그래?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아니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내가. 네가 이렇게 한 적이. 에이, 없어. 그게 아니라 나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요즘 이런 결정을 못 해.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뭔지 모르는 거지. 아니야, 마음에 쏙 드는데? 아니, 쏙 들긴 하잖아. 헤디 형께 한번 들려드려. 아이고, 많이 와. 사실 저도 100%로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좋은데? 중간 거 하나는 불러내야 될 것 같은데. 중간 거에서. 범인은 가르마 안 입고. 오늘밖에 시간 없지? 아니야, 꼭 시간이 없는 건 아니야. 누나 내일 뭐 있지? 네. 음악 좀 욕심인가? 야, 드럼은 일단 급한 거 아니니까 이거 없애는 게 빨리 일단 붙이고 잠깐 들어. 우리도 6시다, 나야. 우리도 6시다. 누나 정말 만원같이 챙기시겠어요. 기차 일반인이시고. 너는 외계인이잖아. 아니, 누나가 외계인이지. 아니야. 갈 거야? 갈 거야? 가진 않은데 어떻게 될지. 나 약간 갈비 먹었는데 트름 하니까 내가 냄새 다 맡았어. 일정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그럼 일요일에 무조건 해야 되겠네. 아파? 응. 일요일에 인기가 끝나고 와서 솔직히 지금 저거 하는데 진짜 두 시간도 안 걸려요. 누나만 먼저 하자. 맞아. 우리가 앨범이 나와야 돼서. 누나가 안 하면 앨범을 보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녹음할 때 힘들지 않거든요. 힘들어도 힘들다는 생각 안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좀 다른 거 모르겠고 노래에서 이렇게 밀리고 싶지 않아? 네. 아무튼 제가 그럼 잘 도와줘야 되고 잘해야 되는데 아, 잘 못하지. 다음번에 꼭 연습해서 잘해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